홍콩 정부가 한국에서 발급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주 홍콩 한국 총사관은 강화된 홍콩 정부의 규정에 따라 20일부터 한국에서 발행한 백신 접종 증명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이 홍콩을 방문할 때에는 홍콩 비자를 발급받고 3주간 지정된 호텔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반면 홍콩은 미국과 일본, 호주 등 36개국에서 발행된 백신 접종 증명서는 인정하기로 했습니다.